오늘은 달달 짭조름하게 고기 좀 볶아 먹어요. 기가 막힌 양념 알려드릴게. 일단 고기 좀 준비해 얼른 이리 오세요. 요건 돼지고기 뒷다리살로 한 근이에요. 600g 정도 얇게 썰어져 돌돌 말려 있으니 한입 크기로 잘라주시면 된답니다. 그릇에 담아주고 진간장 4스푼, 굴소스 2스푼을 넣어주신 후에 맛있는 색과 깊은 단맛 내기에 적격인 흑설탕 1스푼을 넣어주세요. 올리고당 2스푼, 소주 2스푼, 다진 마늘 2스푼을 넣어주고 후추 약간, 참기름 2스푼을 마지막으로 넣어주면 양념은 끝이랍니다. 이제 조물조물 고기와 양념을 버무려주며 잘 섞어주세요. 양념에 둔 고기는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보관 가능하니 미리 양념에 놓았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양념으로 한 고기를 참는 건 정말 불가능하답니다. 바로 먹어버릴 거니까 프라이팬을 중불로 달궈주세요. 식용유를 약간 넣어주고 양념한 고기를 모두 넣어 볶아주세요. 골고루 뒤적여가며 익히다 보면 어느 순간 물이 흥건하게 생긴답니다. 2-3분 정도 달달 볶아주다 보면 수분이 거의 사라지거든요. 이때쯤에 대파 한 개를 어슷 썰어 넣어주세요. 너무 얇지 않게 썰어주셔야 고기와 섞여도 파란 채소의 존재감이 있겠지요. 대파를 넣은 후엔 센 불로 확 키워 마지막 수분 날리기에 돌입하실게요. 물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짝 볶아주면 꼬들꼬들 맛있거든요. 부드러운 고기 좋아하시면 적당히 촉촉할 때 불을 끄시면 된답니다. 가끔 토치로 고기를 그을려 불맛을 입혀주면 맛집에서 외식하는 기분도 낼 수 있어요. 불을 끄고 참기름 한 스푼과 통깨를 넣어 마무리해주시면 간장제육볶음 완성이에요. 우리 고기 볶을 때 간장만으로 볶으면 허허옇게 맛없는 색이 될 때가 많잖아요. 흑설탕과 굴소스로 먹음직스러운 진한 색깔이 제대로 맛있어 보이네요. 바짝 볶은 고기는 짭조름해서 상추 싸먹기 딱 좋거든요. 가성비 좋고 담백한 뒷다리살 잔뜩 볶아 오늘 하루도 푸짐하게 한끼 뚝딱 행복하세요.